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흔히들 알고 계시지만 법인임에도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집주인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주인이 주의해야 할 법인 임차인임에도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때문에 법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러한 상식의 근거는 1997년에 있었던 판례 때문인데요. 그 당시 판결 내용을 제가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지금 그림 보실 텐데요.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대항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 우리가 점유라고 하죠. 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은 당연히 전입신고를 말하고요. 자,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법인은 대항요건 중에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가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나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확정일자는 법인의 직원이 받는 거겠죠. 자, 그랬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구나. 무조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냐면 주택을 매수할 때 2년 후에 단기간에 매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타로 표현하죠. 단타로 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왜 2년 후가 단기간 매도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주택을 매수해서 1년 미만 가지고 있다 판다면 양도세 세율이 70%고요.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다 판다면 양도세 세율이 60%이고 최소한 2년 이상은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6%에서 45% 과세표준별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2년 가지고 있다가 팔 때 만약 세입자가 임차인이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이라면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내가 주택을 팔기 위해서 이 사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실거주 하겠다라고 해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고서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팔 수 있겠지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년 후에 그 집을 팔기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년마다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전세 월세를 증액 제한 없이 올려받기 위해서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법인과 임대차 계약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 그리고 그 집을 팔고 싶을 때 이제 파는 매도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미 법인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까 이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임대료 증액 제한 없이 왜냐하면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면 5% 이내지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증액 제한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 전세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그 장점으로
주택을 팔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또 뭐 굳이 이제 전세 월세를 올리는 것 외에 2년 후에 다시 그렇게 팔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매도인 분들이 장점으로 부각시키는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건 법인임에도, 법인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법인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걸 보면, 이제 우리가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 보호를 받는 대항력을 갖춘 경우를 봐야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이 담겨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항을 보시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대항력의 요건이 나와 있고요. 이 항을 보시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그 주택을 임차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령을 보시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이러한 두 가지 경우의 공사는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공사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법인임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경우는 3항에 나와 있습니다. 3항을 보시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대항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중소기업은. 자, 그러면 그 중소기업은 과연 어떤 것들인가? 이건 역시 중소기업기본법이나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봐야 하는데, 지금 법과 법령을 제가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이걸 다 읽어보셔도, 제가 다 설명드려도 이해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업종 특성이나 평균 매출액, 자산 총액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걸 다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만약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특히 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이러한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인 거냐? 라고 물어보셔서, 그러한 중소기업이 맞다면 아, 이 임대차 계약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이구나 라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법인 임차인임에도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두 번째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 용도로 주택을 임차했을 때. 여기서 주의할 건, 해당 중소기업의 소속 직원은 가능하지만 그 대표는 안 됩니다.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대표는 안 되고 반드시 소속 직원만 가능하다는 것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을 두고 계신 집주인이시거나 아니면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있으신 집주인이라면 반드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사항,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법인인지 체크하셔서 당연히 법인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에 임대차 계약을 법인과 체결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주택을 사고 팔아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